보기에는 뭐 그 구속 수사하는 경우도 많은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예. 대통령 후보께서 자신의 아들의 범죄 행위를 어떻게 이제 다룰지 당장 수사에 들어가야 들어가서 뭐 아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국민 앞에 아예 그 드러내는 조치가 필요하죠. 예? 특히 친인척은 문제가 아니고 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이 문제는 본인이 저 후보가 해결에 나서야 할 뿐만 아니고 도박 자금이 그 지금 뭐 금융회사 인턴으로 근무하던 아들이 과연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 그런 내용조차도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대명 후보님 자제분 얘기 이건 뭐죠? 이건 뭐지? 음주운전 성추행 가짜뉴스 기획한다.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 이런 거 안 하는데? 그래서 뭐 하도 가짜가 많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가짜뉴스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필 규정을 믿는 거죠.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